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원시 콘택트 렌즈 처방하는 방법입니다. 원시만 있을 때, 그리고 원시하고 난시하고 같이 있을 때 과연 근시하고 똑같은지, 정정간 거리를 계산해서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2, 3년 차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손님이 플러스 10디옵터짜리 안경을 쓰고 와서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받기를 원했어요. 같이 일하는 10년 차 넘은 선생님께서 처방을 했는데 주문을 할때 플러스 9디옵터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넘어가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그거 9디옵터로 주문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11디옵터로 주문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2, 3년 차가 10년 차도 넘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치 직장 생활에서 신입 사원이 부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정간 거리, 뭐 초점 거리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100% 이해는 못 했는데 느낌은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보더니 다시 11디옵터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직장 분위기는 초토화.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초년차 선생님들 계시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본 척. 그래야 직장 생활이 편해지고 사회생활이 원만해집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교정값이 플러스 8디옵터 안경 처방이 나왔습니다. 정점간 거리 12mm로 계산을 해볼게요. 초점 거리 계산을 해야죠. 1 나누기 8디옵터 하면 초점 거리가 0.125m로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정점간 거리를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점간 거리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8디옵터니까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정점간 거리를 빼야 돼요. 0.125에서 정점간 거리도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0.012m 해서 0.012m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0.113m가 나오죠. 이를 다시 0.113으로 나눠주면 정점간 거리 환산한 디옵터가 나와요. 해서 1 나누기 0.113 하면 8.85 디옵터가 나오네요. 그래서 처방은 8.5디옵터나 9.0디옵터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으면 이 사람 생활 패턴이나 직업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멀리를 주로 본다 하면 8.5디옵터, 아니면 컴퓨터나 가까운 걸 많이 본다 하면 9.0디옵터로 처방을 해주겠네요. 그러면 원시, 난시 같이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S 플러스 7디옵터, 그리고 C 마이너스 1.50, 180축인 경우에 이거를 콘택트 렌즈로 처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완전 교정 값이 나오면 원시 처방이 대부분 도수가 높아진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S 플러스 7.5 디옵터, C 마이너스 1.25, 180축. 네,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선별로 나눠가지고 도수를 한번 환산해 볼게요. 수평 방향에 플러스 7디옵터가 있죠. 그리고 수직 방향에 5.5디옵터가 있습니다. 수평 방향부터 1 나누기 7 하면 0.1428 이렇게 미터가 되죠. 정점간 거리 0.012m 해서 0.012m를 빼주면 0.1308m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를 0.1308m로 나눠주면 플러스 7.64디옵터가 나오네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플러스 7.64디옵터. 그럼 수직 방향 한번 알아볼게요. 1 나누기 5.5디옵터 하면 0.1818. 네, 요거 아닙니다. 0.1818. 그래서 빼기 정점간 거리 0.012m 하면 0.169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다시 1로 나눠야겠죠. 1을 0.1698로 나누면 플러스 5.88 디옵터가 나오네요. 5.88 디옵터.
그러면 수직 방향이 플러스 5.88 디옵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이 도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S 플러스 7.64 디옵터에 C 마이너스 1.76, 네, 180 이렇게 처방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도수는 없으니까 콘택트 렌즈 나오는 도수로 환산을 하려면 이거 다시 지우겠습니다. 수평 방향이 7.64 나왔고요. 수직 방향이 5.88 나왔죠. 그래서 S 플러스 7.64, C 마이너스 1.76, 1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콘택트 렌즈 도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을 7.5디옵터로 하고 여기는 5.88디옵터가 안 나오니까 5.75디옵터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S 플러스 7.5디옵터에 C 마이너스 1.75, 180초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말했던 S 플러스 7.5디옵터에 C 마이너스 125, 180초 이 처방하고 이 처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썼을 때예요. 이렇게 쓴 사람은 원래 7.64 디옵터를 써야 되는데 7.5 디옵터를 쓰잖아요. 그럼 이쪽 수평경선의 눈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약한 원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5.88 디옵터를 써야 되는데 6.25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근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원시 상태고 한쪽은 근시 상태면 난시가 전부 다 교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처방을 썼을 때 눈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수평이 7.64를 써야 되는데 플러스 7.5를 쓴 거니까 원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5.88을 써야 되는데 5.75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쪽도 원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난시가 전부 다 교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 8디옵터하고 여기 6디옵터를 썼을 때, 그러니까 S 플러스 8.00, C 마이너스 175를 썼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이 7.64 써야 되는데 8디옵터를 쓴 거니까 여기도 근시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5.58을 써야 되는데 6.25, 여기도 근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걸 많이 본다든지 컴퓨터를 많이 본다든지 하면 저는 이 처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를 많이 본다 하면 이 처방으로 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7.00에 마이너스 150, 이게 완전 교정값으로 나왔다면 무조건 난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근시는 내려도 상관없는데 원시는 잘 계산해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원시용 콘택트 렌즈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